교통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좋아 전남 동부 지역 주민이 몰리는 순천시. 2012년부터 해마다 신대지구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되면서 9천여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체할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근 조례동의 한 아파트가 평당 1,250만 원을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순천에는 앞으로 5년 동안 8천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우리 시는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 된 아파트가 50% 이상 돼요. 그래서 인구 유입과 함께 재건축이 필요한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좀 생각됩니다. 광양 지역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여수와 순천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광양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건립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건설사도 광양 땅값이 여수와 순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앞다투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광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15,000여 세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중마동 와우지구 등 택지지구 5곳에 아파트 상한가를 통제할 수 있어 투기 수요는 여수와 순천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들 광양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순천 지역이나 여수 지역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광양에서 잘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거 환경을 잘 마련을 하면 저희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광양만권 산업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끄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아파트 경기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에 따른 큰 수익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6년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해서 2017년도, 18년도 점차 가격 상승폭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재 추세에 있어요.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러나 새 아파트는 재테크 차원에서 분양을 받아도 괜찮다. 현재 광양만권 아파트 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노후화와 산업경기 호재 속에 아파트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